여자의 인터넷 사용 방법이에요. 오랜만에 휴일을 즐기는 여자는 샤워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손으로 전원을 켜요. 부팅이 되는 동안 컴퓨터 앞 거울로 얼굴을 살펴요. 일주일간의 스트레스 피로로 인한 지쳐있는 피부를 재생시켜주기 위해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둔 올리고 비타민과 순수 인삼 추출물 함유. 지친 피부를 즉각적으로 생기있게 만들어줄 팩을 붙여요. 그 후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아요. 이제 현대인의 생활의 마침표, 인터넷 세계에 빠져들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메신저를 키고 메신저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람의 목록을 살펴요. 대화명을 오늘의 기분에 맞게 난 이제 울지 않을래로 바꿔줘요.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어 A급 스타의 열애설 기사를 클릭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스캔들 기사는 읽을수록 재밌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내숭을 떨다니. 여자는 스캔들 기사에 뜬 여자 연예인의 팔뚝이 부러워져요. 그래, 운동을 하자. 팔을 양쪽으로 벌려 털어주어요. 틈틈이 운동을 해야 몸매 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옷 다른 느낌의 기사를 클릭해 기사는 읽지 않고 사진만 봐요. 다른 느낌이 나는구나. 베스트 댓글을 읽고 마음에 드는 댓글에는 추천을 눌러줘요. 인터넷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악이에요. 헤드폰을 끼고 음악들을 준비를 해요. 이 모습이 마음에 들면 셀카로 남겨둬요. 음악은 메신저와 연동되어 있는 미니 홈피에서 듣기로 해요. 미니 홈피에 들어가자마자 오늘의 방문자 수를 확인해요. 님이 17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 내가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거야.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을 해 반복적으로 내 미니 홈피를 스스로 방문해요. 방문자 수가 30이 되었어요. 이제야 마음에 들어요. 오늘 업데이트를 했다는 일촌들을 확인해 일일이 댓글과 방명록을 남겨주어요. 이때 메신저에 종소리가 울리며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말을 걸어와요. 자리에 없는 척해요. 모든 일촌의 파도타기가 끝이 났어요. 심심해진 여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고 있는 옛 남친의 홈피가 궁금해져요. 먼저 로그아웃을 해요. 내 아이디로 들어갔다가 이벤트라도 걸리면 큰일이에요. 남친의 미니 홈피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아요. 사진첩. 여친 사진만을 모아 올려놓던 우리 애기 방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드디어 나보다 어리고 날씬하기까지 한 그 여자와 헤어졌나 봐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여러 명의 파도타기 과정을 걸쳐 옛 남친의 현 여친 홈피로 들어가요. 여자의 홈피가 모두 비공개해 오늘의 기분이 슬픔이에요. 그 여자가 깔아놓은 백지영의 사랑 아내를 따라 부르며 엑스보이 프렌드의 불행에 대한 기쁨의 세리머니를 해요. 역시 나버리고 간 놈 중에 잘된 놈이 없다며 방방 뛰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지. 이 기쁨을 나의 즐겨찾기 인터넷 쇼핑몰 언니와 나누기로 해요. 표정도 깜찍하고 몸매도 환상인 모델 언니들이 입은 신상들을 꼼꼼히 살펴요. 내가 입어도 이런 간지가 날까 하고 고민에 빠지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어요. 와, 이거 되게 예쁘다. 팔뚝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원피스예요. 이 옷을 입으려면 팔뚝살을 좀 빼야겠어요. 여자는 다시 팔뚝살 흔들기 운동을 해요. 액세서리와 구두, 탁과 원피스, 반바지 폴더들을 꼼꼼히 살핀 후 블라인드 원피스와 노이즈 쇼 팬츠를 장바구니에 담아요. 하지만 결제는 하지 않아요. 장바구니에만 넣어도 이미 내 것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을 걸었던 친구가 다시 말을 거네요. 전 남친의 이별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여자는 따뜻하게 대답해주기로 해요. 화장실에 갔다 왔어, 미안이라고 적당히 대답하자 친구는 괜찮다는 뜻으로 키윽키윽이라고 대답해요. 친구가 메신저로 신나게 이야기를 할 동안 팩을 떼어낸 피부를 토너로 정리해요. 코끝을 토너로 닦아내다 피지를 발견해요. 피지 아니야? 인터넷에 모공이 넓어지지 않게 피지 짜는 법을 검색한 후 인터넷 지식인이 알려준 확실한 방법으로 피지를 면봉으로 짜내요. 컴퓨터 메신저에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지만 여자의 관심은 이미 코끝 피지에 있어요. 결국 피지 빼기에 성공한 여자는 이제야 친구와의 메신저 창을 열어보아요. 남자친구와의 뻔하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예요.
대충 타이밍에 맞춰 키윽키윽이라고 대답하고 메신저를 오프라인으로 보이기로 바꾸어 놓아요. 그리고 미니홈피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업데이트를 시작해요. 아까 찍어두었던 셀카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려요. 그리고 다이어리에 전 남친의 이별을 기뻐하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너도 이제 알겠지 많이 아프다는 걸 정도의 감상문을 적어요. 전 남친이 이 글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쌤통이에요. 지금까지 여자의 인터넷 사용 방법이었어요. 방구특위 편. 먼저 여자의 방구 트는 방법이에요. 남친과 영화를 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가스의 존재를 감지해요. 영화를 보면서 다량 섭취한 콜라와 팝콘 때문일 거라 생각하지만 이미 후회해도 때는 늦었어요. 당장이라도 빠져나가고 싶다는 가스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해 다리를 X자로 꼬고 심호흡을 해요. 장이 꼬이는 한이 있어도 참아야 해요. 지금 이곳에서 배출한다면 남친에게 엄청난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주고 여자로서의 매력도 모두 끝이 날 것이에요. 이럴 땐 딴 생각을 하는 게 최고예요. 거울을 보며 헤어스타일과 얼굴 상태에 집중해보도록 노력해요. 이런 우라질, 지하 주차장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는 꼭 이럴 때만 층층마다 서서 사람을 태워요. 이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사람이 나의 아랫배를 자극해요. 자칫 빵 하고 터질 뻔했어요.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며 엘리베이터의 미세한 진동에도 창자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무아지경의 단계로 진입했어요. 남친에게 애써 웃어 보이며 이 상황을 최대한 숨기도록 노력해요. 하지만 점점 하늘은 노래지고 정신줄 놓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위기만 넘길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늘이 도우셨어요. 가스가 뱃속으로 재흡수되는 기분이 들어요. 몇 분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자는 차로 걸어가는 길에 어떻게든 재흡수된 가스를 몸 밖으로 내보낼 기회를 엿봐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려다가 남친이 혹시 응가하러 가는 거라 오해할까 봐 포기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사이 얼떨결에 남친의 차에 타요. 겨우 진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묵직한 기분이 드는 아랫배가 불안해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이 차를 출발하자마자 다시 느낌이 와요. 땀을 흘려? 눈치 없는 남친이 웬 땀을 이렇게 흘리냐며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틀어줘요. 에어컨이 나의 장을 다시 자극하기 시작해요. 분산됐던 가스가 다시 합체를 시작하고 똥꼬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여자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해요. 엉덩이를 살짝 들어 그 밑으로 발뒤꿈치를 밀어넣어요. 눈치 없는 남친은 계속 말을 걸어요. 하지만 이미 남친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살고 봐야겠어요. 그때 저 멀리 방지턱이 보여요.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여자는 방지턱을 넘는 순간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을 이용해 가스를 분출시킬 계획을 짜요. 하지만 냄새가 걱정돼요. 다급하게 창문을 열어요. 야! 에어컨을 틀었는데 창문을 열었다고 남친이 짜증내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둘러대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일생일대 딱 한 번뿐인 기회예요. 저것을 놓치면 아마 똥독이 올라 죽을 것이 뻔해요. 드디어 방지턱이 눈앞이에요. 5, 4, 3, 2, 1, 발사. 우째 이런 일이.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재빨리 남친을 쳐다봐요. 남친이 묘한 미소를 지어요. 저건 절대로 눈치챘다는 표시예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발빼막이 작전으로 돌입해요. 일단 코를 막고 마치 나와는 절대 상관없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며 선수를 쳐요. 혹시 에어컨을 오랫동안 닦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냐고도 따지듯 물어요. 무슨 말이야 오빠? 잔인한 남친은 방구는 누구나 끼는 거라며 여자의 자존심을 짓뭉개는 발언을 해요. 내가 언제? 여자는 이 민망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화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방구 꼈다는 거야 지금? 너처럼 여자친구 방구 하나 눈감아주지 못하는 남자는 싫다며 화를 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장에 잔류하고 있던 아기 가스들이 분출돼요. 뿡뽕 뿡뿡 뿡. 이제 살 것 같아요.
남친이 황당했는지 바로 쫓아오네요.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이건 살인과 맞먹는 중범죄라며 남친을 궁지로 몰아요. 일단 남친을 죄인으로 몰아야 해요.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눈물까지 살짝 글썽이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남친을 궁지로 몰아요. 당황한 남친은 자신이 큰 죄라도 저지른 듯한 착각에 빠져요. 그때 더욱 몰아쳐 남친에게 정중한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 방구를 껴도 모른 척하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내요. 눈치가 없네 나는. 짜지? 그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준다는 듯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도도하게 차에 올라요. 이제는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겨도 아무 걱정 없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방구특이었어요. 다음은 남자의 방구특이에요. 오랜만에 여친과 함께 공원에 나온 남자의 아랫배에서 비상을 알리는 격렬한 신호가 와요. 신호의 강도로 보아 무시무시한 향기를 간직한 놈인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해요.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여친과 방구를 트기엔 너무 빠른 것 같아 일단 참아보지만 얼마 버티지 못할 것만 같아요. 똥꼬에 힘을 주고 콧노래도 불러보지만 가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항문을 열려고 아우성 쳐요. 급한 마음에 엉덩이를 손으로 틀어막아요. 터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잠시 여친 옆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겠어요. 커피를 사오겠다고 작전을 펴요. 커피 사올게. 오빠, 나 커피 있는데. 짠! 엿됐어요. 눈치도 더럽게 없는 여친이 가방에서 캔커피 두 개를 꺼내네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벌써 항문의 틈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안 되겠어요. 언제 터도 틀 거 빨리 방구를 트기로 결심해요. 한 번이 어려워 그렇지 성공만 하면 편리하고 실용적인 항문 하이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결심을 한 남자는 정신을 집중하고 똥꼬의 힘을 살짝 풀어놓아요. 뒤이어 구수한 두엄 냄새가 반경 1m 안을 가득 채워요. 여친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남자는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V를 그려요. 역시나 빵 터지네요. 여친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친의 미소를 보자 남자는 더욱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쐐기를 박을 시간이에요. 정신을 집중하고 못다 내보낸 액기스를 분사해 손에 움켜쥐고는 여친의 입에 먹이고 깔깔대며 도망을 쳐요. 남자는 여친이 짜증나는 표정을 짓지만 속으론 재밌어한다고 확신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센스 만점의 귀여운 장난이었다며 만족감에 빠져요. 차라리 개그맨을 할까 하는 생각에도 잠시 빠져봐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여친 앞에서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듯해요. 그날 밤 남자는 여친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요. 여전히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남자는 답문자를 보내요. 침상, 밉상, 화상. 오빠, 아빠, 삼촌. 여자들은 그런 유치하고 더러운 장난 정말 싫어하다 못해 저주해요. 여친 앞에서 쿨하게 방구 끼는 건 센스 있는 장난이 아니라 헤어지는 지름길이란 거 명심하세요.